오늘의 부제목은 코로나 이후 시대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 완벽해져라입니다. 자, 이제 한번 완벽해지러 일단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원시인. 없다고요? 동남아인은요? 그리고 딱김따. 혹시 다 알고 계실까요? 원시인은 원래 시작을 두려워하는 인간형의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또 동남아.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였는데, 이제는 동네 남아도는 아저씨들도 계십니다. 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죠. 그리고 딱김따. 딱 1년만 김미경 따라하기라는 지금 프로젝트 굉장히 핫한 건데요. 이런 거를 또 열심히 따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놀이터에 가도 있었고, 어떤 체육센터에 가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모임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분들을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모두 SNS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SNS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소통의 창구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블로그는 뭐 예전에도 많이 알고 있었죠? 블로그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소통의 한 창구인데요. 본인의 이야기나 어떤 경험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면서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요. 블로그 친구가 되어가면서 서로의 삶을 오랜 시간 지켜보는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블로그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과 연계가 되면서 이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창구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욕망의 비즈니스 공간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블로그가 소설같이 긴 스토리였다면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짧고 시처럼 임팩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몇 장으로 나의 삶을 보여주고 어쩔 땐좀 허세도 부리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부러움과 동경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많은 팔로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줌입니다. 줌은 정말 이 쌍방향의 소통의 창이고 공간을 초월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저렴한 경비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면서 이제는 이쪽에서 교육과 회의 또는 신규 미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우리의 미래의 파트너님들이 이 온라인 세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아직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혹시 누군가 기대하고 계시다면 좀 마음을 바꾸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유튜브도 있죠, 요새는. 유튜브나 또 많은 이런 온라인 소통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시작하라. 아, 뭘 시작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완벽히 준비된 때는 없다. 알고 있어요.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완벽해지는 것이다. 알죠? 근데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도 안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 체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나와 팀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능을 배우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매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가진단 및 필요성. 저희 팀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팀에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 온라인 시대에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는 거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뭐 줌 사용법이라든지 PPT, 영상 편집,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기타 안건으로 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리더님들께서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투표해 주셨고, 저희는 그거를 바탕으로 온택트 시대 생존 프로젝트라는 특강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좀 매력 있나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가 진단이 정말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말 필요한 신기술, 내가 배워야 하는 게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같은 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필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줌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지금 줌 미팅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혹시 모두 다 호스트로서의 준비도 되어 계신지 자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님 오늘 호스트 좀 해주세요 라고 갑자기 전화를 받았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미팅을 오픈하고 초대하고 또 누군가 수락하고 전체 음소거라든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렇게 준비되었는지, 혹시 아직도 나는 그저 하나의 참가자로만 남아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불편해서 점점 저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계시지는 않는지, 좀 이런 신기술은 알면 사실 되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줌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됐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를 더 큰 연합의 세상으로 초대한 되게 놀라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한 새로운 세상이 약간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줌에 대한 좀 시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새로운 기능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PPT 활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줌 미팅의 꽃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PPT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강사님처럼 그냥 내 머릿속에 모든 강의안이 들어있고 가끔 판서를 하거나 그냥 말로만 해도 이게 대면하면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PPT가 없이 이렇게 줌 미팅을 하게 되면 조금 집중력이 흐려진다든지 다소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톡에서 이모티콘이 없다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소통은 다 되죠. 그런데 카톡에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 공감을 하고 더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PPT는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저의 생각과 오늘의 강의를 조금 더 빛나게 하는, 그래서 집중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줌 미팅의 발표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PPT를 사용해서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시각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줌 미팅 강의의 집중도를 잘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저 줌 미팅으로 하는 강의는 안 맡을래요 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방향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개개인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팀의 필요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처럼 설문을 했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설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강사를 저희 안에서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로 팀 내 인재를 등용했는데 분명히 모든 팀에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하고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줌을 통해서 줌의 기초를 교육했어요. 줌을 통해서 PPT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이분들이 이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님이 이제 공유해 주신 영상이에요.
그리고 또 동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줌을 통해서 동영상 편집하는 거를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실습도 했는데요. 50대가 되신 리더님이 처음으로 영상 편집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특강을 하고 나서 바로 특강에서 같이 만들고 저희 카톡방에 바로 공유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배워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해봐서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요번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할 때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유료로 바뀌었고, 또그 선전, 뭐라 그러죠? PPL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캡컷이라는 게 되게 쉽고, 우리 리더님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앞선 리더님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같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인 찬스를 썼어요. 지인은 정말 우리들의 지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강 강사로 섭외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제 블로그에서 인플루언서로 계신 분이 저희 파트너님의 지인분이셔서 이제 다다음 주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줌으로 강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을 때 굉장히 흔쾌히 이렇게 응해 주시더라고요. 또 SNS에서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할수 있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제가 또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로잉 업팀 안에서도 서로 형제 라인들끼리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팀에서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도전하는 거. 우리 지금 본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인스타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지금 28일 유산화 습관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스폰서님께서 이거 우리 파트너님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더블 프로모션을 하자 하셔가지고 저희 메리엘 28일 습관이라고 해서 하나 더 진행하고 있어요. 일석이조의 동기부여를 주셨고, 여기 28일인데 저희 25일도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혹시 계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3일 동안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28일 습관 본사 거와 메리엘 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둘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개인과 팀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발표 준비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고요. 또 저희는 인스타로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어서 줌으로 신규 미팅을 했습니다. 그 PPT 자료를 가지고 보상 플랜까지 뭐 이제 건강, 다이어트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관계십을 맺은 후에 네, 사인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도구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신규를 만났을 때좀 도움이 될수 있게 기본 틀을 만들자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줌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맥도 만들고 제품 구매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오프라인 양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스마트한 온택트 비즈니스 워커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원시인이나 동남아 그리고 딱 김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SNS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그 세계로 가셔야 해요. 그런데 이렇죠. 보세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SNS 세상으로 이주하고 이제 거기서 터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이 정말 다 같이 가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의 우리가 이 온라인 세계의 주역이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서로 친구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00명은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위기가 지금 기회가 되고 벽이 다리가 되고 그리고 나는 시대에 맞는 성공자가 될수 있도록 조금 더이 스마트한 세계로 자신 있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선물 같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아기 오리의 날개 보이시나요? 굉장히 미성숙한 날개죠. 그런데 이 아기 오리는 이 날개를 믿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우리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한다면 분명 우리는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낯설고 힘들지만 새로움에 도전하는 우리는 이미 슬기로운 성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